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하 영광의 1위는 네, 제이홉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제이홉님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제이홉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제이홉에게 잘... 영광의 주인공은 세븐틴.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 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번 저희 베스트 앨범 그리고 마이스터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베스트 앨범인 만큼 우지 형의 소감이 참 듣고 싶은데요. 소감을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 캐드 덕분입니다. 우아해.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세븐틴 축하합니다. 네, 이 트로피는 세븐틴 선배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 K-POP 차트 쇼 M 카운트다운 안녕.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 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스테이시 주강입니다. 네, 더쇼 초이스 스테이시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르세라핌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죠? 네, 맞습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저희 원증이 오늘이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그동안 스페셜 MC를 하면서 제가 더 스페셜한 시간을 가졌고요. 매주 콘서트에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인기가요 스태프분들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준 우리 형원씨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매주 어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매주 저를 도와 진심으로 꾸며준 우리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정말 마지막으로 찡찡이 맨날 응원하러 와준 우리 찡랑이들 너무 고맙고 우리 매주 너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무대였던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오늘 공격은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Mnet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점수를 하사나 영광이 1위는 방탄소년단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넘버 킹업 차이 쇼! 오늘의 최종연가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Mnet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방탄소년단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월드 넘버 힙합 차이 쇼 M 카운트다운 안녕.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Mnet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방탄소년단.